친구들. 오늘은 집에서 같이 재밌게 놀아볼 수 있는 놀이미술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먼저 집에 있는 재료가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요. 저희는 집에 있는 재료 중에서 뽁뽁이라고 하는 이렇게 버블랩 이렇게 물건 같은 거 이렇게 싸는 거 있죠? 우리 이렇게 터트리면은 되게 재밌어서 친구들이 좋아하는 건데 혹시 집에 이게 있는 친구들 이걸로 오늘 재밌는 놀이미술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먼저 놀이미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모양대로 뽁뽁이 잘라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원하는 모양대로 크게 잘라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 선생님의 딸은 이 커다란 뽁뽁이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대요. 자, 한번 뭘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옐로우 물감을 달라고 했어요. 자, 옐로우 물감으로 뭘 하는지 볼게요. 자, 예소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물감을 찍어내는 걸 할 때는 물감에 물을 많이 넣지 않아요. 그러면은 물을 많이 넣으면 색깔이 잘 안 보여서요. 물감은 많이 하고 물은 조금만 사용하도록 할게요. 색칠이 거의 된 것 같은데요. 자, 예소가 한번 눌러보세요. 퐁퐁퐁. 다음에 이거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짠짜잔. 자, 이걸 갖고 가서 예소는 이제 멋진 작품을 만들어 올 거예요. 이제 저희 큰 딸은 이렇게 된 모양에다가 브라운 컬러를 하고 싶대요. 자, 어떤 걸 만들지 한번 볼게요. 잘 모르겠는데 가지고 가서 원하는 대로 해서 가지고 오세요. 자, 친구들이 여러 가지 모양을 완성하는 동안에 우리는 뽁뽁이를 이용해서 찍는 놀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감에다가 물을 너무 많이 섞으면은 예쁜 색깔이 안 나와요. 그래서 물은 조금만 섞어서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에다가 원하는 색깔을 칠해줄게요. 가장 쉬운 거는 나무를 만드는 건데 친구들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색깔로 원하는 모양대로 하면은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짜잔. 자, 어떤 게 더 좋아요? 친구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색깔을 섞어서 하고 싶으면은 섞어서 하고, 아니야 나는 한 가지 색깔로만 할 거야 그런 친구들은 한 가지 색깔로만 해도 돼요. 자, 선생님은 여러 가지 색깔을 막 섞어서 찍어보도록 할게요. 나는 이걸 나무로 만들 거야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은 나무 기둥처럼 자 그려주면 되고요. 나무 가지도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려도 되고요. 나는 이거 봐 거북이처럼 보여. 그래서 거북이의 머리를 만들고 그리고 다리를 만들고 싶어. 꼬리도 그려서 거북이를 만들 거야. 그런 식으로 거북이를 만들어도 되고요. 자기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거를 이용해서 하면은 더 재밌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레드 컬러를 가져다가 이렇게 연봉으로 점점점 찍어주면요. 맛있어 보이는 사과나무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다가 와이 컬러를 찍어주면은 벚꽃처럼 보이게 집에 있는 면봉으로도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자, 친구들 이 그림 어때요? 굉장히 잘 그린 꽃같이 보이죠? 자, 이거는요 선생님이 손으로 그린 게 아니고 바로 이걸로 그렸어요. 자, 보통 이렇게 동그란 거에다가 이렇게 고무줄로 뽁뽁이를 이렇게 고정시켜 줬고요. 자, 이런 그림은 어떻게 그렸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통 우리가 뽁뽁이를 찍으면 선생님은 이렇게 이걸로 색깔을 다 믹스할 거예요. 자, 찍으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죠. 자, 우리가 찍으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조금만 옆으로 비틀어 줄 거예요. 자, 또 다른 색깔 윗감도 넣어서 조금씩 이렇게 꽃 만들기 완성됐습니다. 자, 선생님은 여기다가 줄기를 그려넣어 볼게요. 이쯤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자, 친구들 아까 전에 가져갔던 그림이 완성됐어요. 바다와 모래사장이 있는 그림 잘 그렸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처음에 준 뽁뽁이로 찍어준 걸로 그림을 완성했는데 참 잘했습니다. 자, 친구들도 집에서 여러 가지 있는 재료들로 그림도 그려보고 상상해서 꾸며도 보고 재미있게 한번 즐거운 시간 보내보세요. 반가웠습니다.